Hello everyone, how are you? Pretty good, okay. 우리 지난 시간에 셀수 있는 명사와 없는 명사에 대해서 토익 문제에 어떻게 apply to, 적용하는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은 그에 이어서 마지막 저기미가 지난번에 했던 것에 이어서 문제를 꽤 맞추는 식으로 막바로 이어서 문제풀이로 쌤 점프하겠어요. 문제풀이 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공무원이나 편입시험도 마찬가지고 객관식 시험은 A, B, C, D를 일단 먼저 보는 사람이 이기지 문제부터 읽는 건 되게 어리석어요. 즉 A, B, C, D가 전달하는 적을 알고 문제를 읽어야 됩니다. 근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100점 100승이다. 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 가볼까요? 그러면 1번 문제 보고 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86페이지 우리 펴보십시오. 우리 토익문제 적용 특강 2편이기 때문에 1편에 이어서 여러분들 1편 놓치신 친구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쌤하고 딱 보니까 느낀 것이 그죠? 근데 투스페이스트가 뭘까요? 여러분들 치약이죠? 얼마나 근데 얘들 되게 웃긴 게요. 치약 못 헤아리는 거 있죠? 정말 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치약을 얘들이 여러분들 못 헤아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얼마나 치약을요 못 알리니까는 어 투스페이스트 그 다음이가 어 투스페이스 여러분들 이거 AB에서 A도 없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뭐미가 뭐냐 보니까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를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명사인데 어와 S 복수형을 같이 쓸 수가 있나 없나요 없죠 그래서 B는 여러분들 문제 자체가 성립합니까 남이가 안 하죠 이 세상에 없는 단어 그 다음에 the toothpaste도 틀렸어요 왜요 셀 수 없는 명사의 특징은 복수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세상에 A, B, C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어가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이 뭡니까 여러분들 D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올바니 쌤한테 좀 달라들고 싶죠 치약을 왜 못 헤아리냐고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달라드시면 돼요 쌤 볼래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셀 수 없는 것의 정의에 대해서 쌤 말씀드릴 때요 여러분들 보통 뭐를 나타낼 때요? amount, 양을 나타낼 때 액체, 고체, 기체, 덩어리인데 여러분들 치약은 얘들 못 헤아리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쌤이 어떤 거? 추상명사 또 어떤 거? 저기 뭡니까? 이 뭐시라 합니까요? 뭡니까? 전체를 그죠? 총칭하는 거. 여러분들 못 알린다 그랬어요. 셀 수 없는 것의 정의는 어를 쓸 수가 있고 없고, 없고, 하나 개념이 없고, S나 ES 두 개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까지 좋았어요. 근데 요번엔 나 봐요. 커피를 못 알리잖아요. 근데 너무 헤아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셀 수 없는 명사를 너무 헤아리고 싶으면, 여러분들 요 앞에 뭐를 붙여주면 된다고요? 수량 단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커피 한 잔 해볼까 그러면요. A cup of 보시죠. A cup of coffee.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문제가 of 전치사 물어보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수량 단위가 좋아하는 전치사는 뭐라고요? of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래서 a cup of coffee가 나왔다? 여러분들 근데 얘들 정말 희한하게 생겨 먹은 거가 toothpaste. 여러분들 이거 치약이죠? 비누 뭐예요? soap. 그죠? 얘들 비누, 치약 이런 거 다 못 알리는 거 있죠? 근데 얼마나 어때요? 너무 헤아리고 싶죠? 엄마가 치약 두 개만 사오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얼마나요? 엄마한테 엄마 치약은 못 헤아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할 때도 근데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치약을 헤아리고 싶어요. 뭘 주면 된다고 세며? 수량 단위. 이해가시죠? 근데 수량 단위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정말 그 기초복화를 자꾸 공부하는 이유가 기초복화에 보면 한 페이지가 나옵니다. 수량 단위 그림이 나오면서 셀 수 없는 명사를 헤아리고 싶을 때 수량 단위를 쓰는데 일반 보통 수량 단위는 이놈을 어디에 담아 먹고 담아서 쓰는가 즉 용기 컨테이너 근데 그 용기에 따라서 수량 단위를 만들거든요 일반 치약은 꾹꾹 짜는 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튜브 그죠? 그래서 선생님 가르쳐주고 나면 정말 허무할 겁니다 해보세요 치약 한 개 해보세요 A tube 보시죠 A tube of toothpaste 치약 두 개 이제 말할 수 있어요 엄마가 해보세요 Two tubes 보시죠 Two tubes of toothpaste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는 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절대 복수형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죠 비누는 뭘 쓸까? 수량 단위 우리 어제 마지막 시간에 초콜릿 한 막대기 이렇게 뜬 기억나시죠? 가나한 거 이래 진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때 초콜릿 수량 단위 쓰고 싶으면 뭐 써요? 쌤하고 해보세요 바오바입니까? 막대기 그죠? 여러분들 근데 비누도 이렇게 써요 아시겠죠? 쌤이 모르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쌤이요 그 기초 복화에 보면 이런 거 설명을 쌤이 빡시게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비누 한 개 해보세요 above 시죠? above soap 이렇게 우리 이런 생각 들죠? 야 내가 토익 공부하는데 내지는 내가 공무원 공부하는데 아니면 편입 공부하는데 뭐 이딴 게 나오겠어? 일반 그렇게 맘먹고 공부하면 나올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 아, 내가 몰랐던 거니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간에 공부를 공부답게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다 나옵니다. 진짜 신기해요. 공부해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야, 지가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으면 영어를 진짜 잘해야 될거 아닙니까? 아직 그런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식 공부를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다 알아야겠다. 이래 생각하시면 진짜 다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번에 수강단이 정리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기초복학 공부하라는 얘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갑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이런 ABC는 여러분들 예문 자체가 성립합니까? 안합니까? 안 하죠. 처음 하는 친구 챙겨놓으시고요. 그러면 돈은 언제 써요? 카운터블 씁니까? 언카운터블 씁니까? 둘다 가능합니까? 둘다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D가 정답이라서 찍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해석해볼게요. Did you buy the toothpaste I asked you for? 여러분들 ask for가 부탁하다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직 안 배우셨는데 실용요법에 가시면 관계 대명사라는 걸 선생님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내가 니한테 부탁했던 그 치약 샀나? 참 해석하니까 정말 별로 안 예쁘죠? 내가 사오라 했는 치약 사왔어? 이 말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2번 가볼까요? 왜딴거 정답 아닌지 확실하게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딴게 아니고 썸과 애니의 우란요. 여러분들 대결인데 되게 재밌죠? 쌤이 썸은요 약간의 뜻인데 긍정문에 쓰고 여러분들 애니는 어디 있어요? 의문형, 조건문, 부정문에 쓴다. 근데 우란요 요거 우리 기초법 A반에 토익 문제 풀 때도 나왔어요. Sometime은 쌤 뭐래요? 뭐냐? 미래의 언젠가 뜻이고 때때로 그럴 때는 Sometime이에요. Sometimes예요. Sometimes 두 개 다른 거 우리 반이 아시겠죠? 저거 짱구처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있죠. 우리 밥 한번 먹을까 그러면 지금 안 되고 난 나, 언니가 지금 안 되고요. 미래 언젠가 할 때 뭐라 합니까? 그러면요. One time 합니까? 그러면요. Sometime 합니까? Sometime 그러죠. Someday, sometime 그러잖아요. 근데 원데이 그러면 옛날 옛적의 뜻이야.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나중에 쌤하고 다시 배워봅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Do you have any feeling?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 마음이 available은 항상 명사 뒤에서 수식하는 형용사입니다. 시험 문제 대박이고요. 그러면 명사 쓰고 나서 available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사용 가능한 방 해보세요. Rooms 시작. Rooms available. 그러면 이 문장 별달고 외우시고 기초 LC 예비반 쌤 자꾸 하라는 이유 알겠죠? 예문을 암기하는 요령을 적극적으로 배우셔야 돼요. 쌤 저는요 소극적이고요. 우리 반 쌤이 늘 하는 말 우리 반이 성격 소극적인 걸 자랑하면 안 됩니다. 어른인 이상 당신의 소극적인 성격이 당신의 인생을 좀먹을 것이다. 아무도 했는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해보는 거예요. 다 소극적이지 우리 반 게으른 것을 보통 소극적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일 때는 쌤 보기에는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 쌤도 굉장히 다른 일은 소극적으로 하거든요. 방 청소,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 이런 거 있죠. 되게 수줍은 척하고 새침대기라니까 내가요.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아 진짜 사람들 새침하다 그러고 그래요. 입꼭 다물고 나대는 거 싫어하는데 소극적이죠. 근데 그게요 쌤 성격 탓도 있지만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한테 이익이 많이 되고 꼭 해야 되면 쌤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어른이 되면 소극적인 성격 그런 거는 여러분들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가 쌤의 얘기가 아니고 쌤이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뭐 아메리칸 아이돌인가? 거기 보니까 16인가? 뭐 15살 되는 꼬맹이가 나와서요. 노래를 하는데 지네 아빠가 목사인가 이래요. 그러니까는 목사 자식들이 보통 보면 되게 소극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많이 나대시잖아요. 그래서 싫으신가? 이런 얘기하는 거 위험해요. 지금요. 수위가 높아지고 있죠. 근데 보통 보면 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거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청교도적입니다. 기독교 글로 넘어가서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보수적인데 자기가 너무 부끄럼 많아서 교회 성가대도 잘 못했는데 아메리칸 아이돌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파 방송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쩌다 났나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자기는 자꾸 이렇게 소심하다 그러고 내성적이고 샤이 그지 언니가 부끄럽고 이랬는데 어느 날 탁 깨달았대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렇게 소심한 건가? 그러니까 나의 소심한 성격이 나의 모든 인생의 기회를 뺏어갈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 아메리칸 아이돌 아시죠? 우리의 슈퍼스타 K처럼 근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 쌤이 그 말이 백과 아닌데 되게 쌤은 감동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 반도 이런 거 쌤 따라 읽으라 그러고 회화방 가라 그러면 소극적이시고 내성적이시잖아요. 성격이 다 영할 때는. 그죠? 근데 극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반에 많은 기회를 뺏어갈 겁니다. 그렇게 자꾸 소극적이고 소심한 척하고 계시면 아시죠? 됐습니까? 막 누굴 왜 종을 울리나 생각해보시고 내질러서 열심히 좀 하십시오, 영어를. 그거 하면 우리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네, 선생님, 그런 좀 잔소리 들으시고요. 여러분들, 그러면 회화처럼 자꾸자꾸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문문이가 아까부터 뭡니까요?
A인지 알겠죠? 명사 수식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some하고 N인데 사지선다에서 이지선다가 되었고, 여러분들 이게 의문문이니까는 N이 아닙니까? 올바른 양심선언 하시고 방 있어요? 영어로 물어보세요. Do you have any rooms? 시작. Do you have any rooms available? 여러분들 그렇게 자기가 못하죠? 그럼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한테도 많이 써요. 선생님 이 시간 되나? 이렇게 얘기할 때 너는 사용 가능하니? 물어보세요. Are you? 시작. Are you available? Are you free? 하고 똑같이. 아시겠죠? 토익은 그렇게 많이 물어봅니다. 다시 Are you? 시작. Are you available?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사람 삶을 다 씁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우리 보자마자 느낀 거 있네요. 여러분 나머지 뭐 있습니까? much는 uncountable가 쓰고요. 여러분들 another은 뭐예요 여러분요? another이 다른 거 한 개란 뜻이죠. 개. 한 개니까 뭐예요 여러분요? countable라고 씁니까? uncountable 씁니까? countable. 그 다음 many는 뭐예요? countable. a few도 뭐예요? countable. 여러분들 a만 uncountable 쓸 수 있는데 money의 셈이 왜 별 줬을까? money는 countable, uncountable? uncountable. 그러니까 money랑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밖에 없습니까? A 찍고 넘어가죠. 이것도 왜 쌤이 별 줬을까요? 예문 외우셔야 돼요. 이때 한번 읽어볼까요? I don't have I don't have much. 시작. I don't have much money left. 해석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많은 돈이 없다. 왼쪽? 그렇게 하면 대박입니다. 올바른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게 어땠어요? 이런 생각합니까? 다시 나는 많은 돈이 없어. 왼쪽? 올바른 완전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left가 뭐냐면 왼쪽이 아니죠. 아니면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많은 돈이 없다. 떠났다? 이럽니까? 아니죠. 그러면 나는 많은 돈이 없다. 남겨진. 염점이가 뭐가 정답입니까? 남겨진. left가 뭐냐면 올바른요 남겨진이라는 과거분사인데 염점 이거는 쌤이 저기 본드를 하나 잡아드릴게요. 되게 재밌어요. 영어는 이런 거 있죠. 남겨진 돈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죠? 염점 그러면 올바른요 남겨진 돈 그럴 때 뭐부터 드림입니까 쌤이요? money 이렇게 하고요. 염점이가 left가 염점 이거죠. 무엇을 남기다 동사 leave의 3단면에 같이 가볼까요? leave 시죠. leave, left, left. 잘 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요 뒤에서 솔딱 이렇게 합니다. 수식하는 겁니다. 사용 가능한 돈 해보세요. money 시죠. money available. 그죠? 남겨진 돈 해보세요. money 시죠. money left. 영어는 이렇게 가끔씩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할 때도 있다. 명사 뒤에서.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예외죠. something warm. 뜨뜻한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챙겨주시고 요거는 그러면 영어에서 남겨진 명사 쓰고 싶으면 명사 쓰는 항상 뭐 붙입니까? left.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보세요. 남겨진 아이들 해보세요. the children 시죠. the children left. 이렇게. 이것이 그래서요. 항상 명사 뒤에 left 쓰면 남겨진 이렇게 과거분사로 쓰고 있습니다. 외워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챙겨놓으시고 그 다음 우리는 이 남겨진 돈이 얼마 없다. 그래서 염담이가 3번은 염담 쉽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4번 문제 우리는 tense 나서 우리는 bread는 countable예요? uncountable예요? u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를 헤아리고 싶어 하죠. 10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뭐를 줘야 된다? 수량 단위. 올바른 근데 이 세상에 bread는 s를 쓸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a 하면 b가 정답인데 10개니까 slice입니까? slices입니까? slices. bread는 복수형을 쓸 수가 없지만 수량 단위는 복수형을 쓸 수가 있어요. a cup of coffee, two cups of coffee. 기억나시죠? 그다음 여러분들 5번 볼까요? 느낌 왔어요. 올바른 a little이나 염더미가 less나 염들 그다음에 any가 나왔는데 a little은 작은 거죠. 없는 거죠. 아니, 거의 조금 다시 a little은 약간이죠. 염더미가 더 없는 건 뭐냐면요. less예요.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염들 뭘 합니까? uncountable가 많이 쓰고 근데 any는 uncountable라고 씁니까? countable 씁니까? 둘 다 가능합니까? 둘 다 가능하긴 해요. 근데 느낌을 잡아보시면 여러분들 명사 뒤에 보니까 블랭크 뒤에 보니까 hour입니까? hours입니까? hours. 복수형이 있다는 얘기니까 countable예요. uncountable예요. countable. 셀 수 있는 명사랑 쓸 수 있는 것은 염들이가 d 아니면 뭐여면요 c인 거예요. 얼마나 이해갑니까? 근데 문제는 c 아니면 d가 정답인데 여러분들 any는 언제 쓴다고 쌤이 부정문이나 조건문 의문문에 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긍정문에 a few를 쓰면서 I worked for a few hours on Sunday. 일요일날 몇 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선생님, any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any를 쓰려니까 worked.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긍정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시죠? 여러분들, 고까지 일반 챙겨주시고. 그 다음,
6번 봅니다. 여러분들 얘도 귀여운데요. 그러면 보시면 it 대명사, them 대명사인데 it은 단수를 받고 them은 단수를 받습니까? 복수를 받습니까? 복수. they는요 주격이고 anything은 여러분들 미가 역시 대명사로서 어떤 것인데 여러분들 이게 뭘 물어보는 문제인지 보십시오. 슬래시를 탁 꺼서 콤마 앞에 먼저 보시면 after you collect the money, 네가 그 돈을 수집하고 나면 you need to 뭐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돈 모으고 나면 헤아리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때 보니까 헤아리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요? you를 헤아립니까? 그 돈을 헤아립니까? 그 돈을 the money는 money는 countable이다 uncountable이다 uncountable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they나 them은 여기다 찍고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the money를 받는 것은 뭐예요? 단수로서 them입니까? it입니까? it. 그렇게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알겠죠? 생각보다 그런 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오르반만 좀 자신 없어 하시는 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것을 확실하게 모르는 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쌤이 이제 설명 꼼꼼하게 합니다. anything이 왜 안 되는지 쌤이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부정문도 아니고 의미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냥 7번 볼까요? 그러면 쌤이 한 명은 뭐라고 쌤이 어? person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지난 시간에 했는데 여러분들 쌤이 한 명은 a person이고 여러 명은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은 a person에서 persons를 좋아합니까? people입니까? people.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persons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영어에서. people이 복수형인데 people 주 써야 안 써요? 안 쓰죠. 여러분들에서 person 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라르브가 많은이죠. 어라르브 뒤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 한 명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라르브 person이니까 어라르브 people이니까 어라르브 people. 그러면 근데 어제 대박 해보세요. 어라르브 대신에 뭐 했습니까? a number of. 그죠? 해보세요. a number of 시죠? a number of people. 야 나는 많은 사람들을 파티에서 만났다. 오르반 되게 잘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오르반이 B 진도에 따라 선생님이 108페이지로 넘어가라 그래요. 108 갑니다. 오르반 그러고 나서 쌤이요. 대박 얘기를 할 테니까 오르반 보십시오. 선생님 그런데 왜 108페이지 뭡니까? 넘어갑니까? 그러면 그게 오르반이 B반 배웠던 진도표인데요. 오르반 쌤만 봐주십시오. 아 배고프다. 해보세요. 오르반이요. 아 야음시자. I'm hungry. 그죠? 오르반이 I'm hungry 그러면 쌤이래요. 나도 배고픈데 해보세요. 아, 야음시자. I'm hungry. 염더미가 그러고 나서 to 이렇게 쓰죠. 염더미에서 to가 가진 의미는 항상 몇 가지? 두 개. 너무 배고프다. I'm too hungry 그럴 때는 여기다 써야 되죠. 너무 비리해서 할 때 부사는. 그 말고 나 역시 배고픈데 그래서 요때 to는 너무미가 역시미가 역시 그래서 무슨 뜻하고 똑같다? also. 그죠? 나 역시 배고프구만 해보세요. 아, 야음시자. I'm hungry too. 아, 잘하셨어요. 선생님이 배가 안 고프거든요. 수업하기 전이라서 선생님이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죠? 난 배 안 고파 해보세요. I'm not, 시작. I'm not hungry. 그럼 우리 반이 나도 배 안 고픈데 해보세요. I'm not hungry, 시작. I'm not hungry too. 그러면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반 이때도 무슨 뜻이에요? 역시 저도 배 안 고파요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반 영어는 대빵 귀찮아 빠진 거가 이런 거죠. 긍정문인가? 부정문인가 이런 거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이때는 긍정문이니까는 to를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긍정문입니까? 부정문입니까? 부정문일 때는 역시 그럴 때 뭐 쓰게? either 쓰죠. 그러면 쌤 이렇게 해볼게요. to도 개인기가 두 가지. 귀에도 긁고 코에도 긁고 영어는 그걸 아시면 공부가 안 어려워요. 그럼 첫 번째 뜻은 뭐예요? 너무 배고프다. I'm too hungry처럼 그러니까 you are too late. 너무 늦었다처럼 너무란 뜻도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역시. 근데 이때는 긍정문에 써야 되죠. 이들도 갱이가 두 개죠. 얼마요? 두 개가 있는데 미지수 x가 두 개 있는데 두 개 중에서 그죠? 두 개 중에서 염담이가 아무거나 쌤이 요렇게 쓸 때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그럼 뭐 씁니까 쌤이요? 이들 쓰죠. 염담이 근데 우리는 지금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씁니까? 아니면 우리가 역시 뜻입니까? 역시. 근데 얼마요? 대박 쳐보세요. 부정문에 역시는 투 써요. 이들 써요. 이들. 이해갑니까? 그러면 한 번만 더 숨을 죽이고 정리하게 했어요. 나 배고프다 해보세요. 그러냐? 아, 야무시자. I'm hungry. 나도 해보세요. 그럴 때 올반이 대부분 다 이거 쓰죠. Me too. 이렇게 쓰시죠. 구웠지. 그죠? 여러분들 그러면 나 배 안 고프다 해보세요. I'm not. 시작. I'm not hungry either. 그죠? 구워체를 해보세요. Me too. 그러면 진짜 혼나겠죠? 왜요? 올반 왜냐면 이제 눈 동그랗게 뜨고 봅니다. 영어에서 부정문 때는 to 씁니까? either 씁니까? either. not하고 either를 합쳐볼까요? 슥 합쳐보세요.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러면요, me. 그렇죠. 그래서 생긴 것이 need랍니까?
이것이 그래서 맞장구 칠때 쓰는 말이라고쌤이특강해드렸습니다그죠그래서맞장구칠때긍정문에맞장구나도그런데랑부정문에맞장구나도그런데쓸때는영어는되게다른용어로써써요이렇게아시죠그래서우리는챙겨주시고그러면나는행복해 I'm happy 나도해보세요뭐라고쌤이요 Me too I'm not happy 쌤행복하지않아요나도별로다해보세요뭐라고쌤이요 Me neither 상처줘볼까요 I don't like you난네가안좋아그럼우리는상처받지마시고마찬가지할때뭐라고합니까요 Me too 그러면바본거예요상처도받고바보고무슨말인지아시겠죠왜냐면 I don't like you 난너가안좋아긍정문이요부정문이요부정문이죠그럼우리는요나도마찬가지거든이렇게얘기할때뭐라고합니까 Me too, me too 이러면안돼요뭐라고합니까 Me neither 이렇게딱하셔야돼요부정문이니까외우시겠죠그래서 me neither 이렇게딱의미가우리가이제소위말하는담담한척하셔야되죠마찬가지거든이렇게하시겠죠 그래서쌤쌤이런콩글이쓰시면안돼요이갑니까여러분들쌤그얘기지금하고싶었어요자가볼게요가볼래요그래서여러분들108페이지에보십시오쌤이요나름대로여기다가뭐라고적었냐면은여러분들미가 ABCD 보니까는 I...어미가2는요여러분들개인기두개쌤설명드렸고여러분들이들도개인기말씀드렸고우리가이거어제부터났다잘봐요 so 는형용사나부사를수식할수있죠너무예쁜거 so pretty 근데 search 는뒤에뭐가나와야된다명사 a search 미가 search 어미가 search 어아순서조심하시고여러분들그런데보니까여러분들콤마가여기서쌤한테힌트를많이줘요우리가읽어볼까요 I don't really want to 시작 I don't really want anything to eat 난진짜별로뭐먹고싶은거없다라고얘기했어요여러분들그럴때뭐라고합니까요역시라고얘기할때부정문이니까 to 미가 either 미가 either 우리가저런거토이시험에절대틀리면안돼요그냥갑니다그래서116페이지펴볼까요우리가116페이지부터는우리반이본격적인뭐가시작되었습니까시제인데우리반요쌤이문제푸는포인트를드릴게요쌤을잠깐봐주십시오그래서기초용법 A 가어렵고요 B 가훨씬더쉽습니다여러분들잘보세요여러분들쌤이이렇게썼어요그럼니가go there 이렇게썼어요그래서쌤이머리감다해볼까 심어해요이렇게썼어요 every day 이렇게쌤썼습니다여러분들때쌤이하고싶은말이그죠여러분들 every 는개인기가몇가지다두가지이것도공부이렇게하셔야되죠첫번째뜻은뭐요모든두번째무슨뜻이라고쌤이요매번여러분들그죠그러면우리반이이때매번이란개념자체가뭡니까뭐요주기성을띠는것이죠매일매일머리감죠여러분들그러니까는매일매일감는다는얘기는일반적인사실진리습관이죠무슨시제현재그래서토익시간에가셨을때에브리보자마자무슨시제찍으시면됩니까현재왜일반적인여러분들사실이니까쌤이하나얘기할거있습니다영어는말하고있는순간에얘기를묘사할때는현재미가현재진행입니까현재진행이고여러분들그게뭐가차이인지아시죠말하고있을때머리를감고있으면 I wash 입니까 I am washing 입니까 I am washing 이고 I wash 는지금감든말든상관없이일반적으로원래그렇게한다라고쓸때만쓰는게현재시제예요그게가장큰차이점입니다이해갑니까그러면쌤이지금머리를감고있으면뭐가정답입니까 I am washing my hair 고여러분들저는매일매일머리감아요라고얘기할때는 I am washing 입니까 I wash 입니까 I wash 갑니다이제그죠여러분들그래서시제문제를풀때는항상부사를여러분들챙겨주시면문제풀이에쉽다라고쌤말씀드리는데가볼까요여러분보니까 every morning 떴다every 떴어요무슨시제찍어야됩니까현재진행의미가현재미가현재그렇게찍고여러분들열심히돌아오시면됩니다시험장에서아시죠그럼볼까요내일아침 I go to school at 8 o'clock 8시에학교가요이해가시죠그러면토의식으로봤을때왜현재진행이안되는데라고얘기했을때여러분들현재진행은말하는순간을얘기하지주기성을띠는 every 랑씁니까안씁니까안써요그래서여기다가현재시제매아침마다주기적습관나름대로우리가이제짱구처럼풀이를해놓은겁니다이해가시죠나쌤하고이런거한번볼까요여러분들우리가2번문제를풀때조심하실거가우리반쌤님의대답 studies 는무슨시제현재 has studies 는무슨시제입니까현재완료잘하셨어요근데그러면쌤이시제문제를풀때는누구한테달려가서물어본다
부연 설명하는 부사구 부사절한테 가서 물어보는데, 얼마니 현재인지 현재 완료인지 알아보려면 뒤에 부사쇼를 읽어볼까요? 얼마니요? 10년 동안 해보세요. For 10 시작. For 10 years. 쌤이 for라는 전치사가 좋아하는 것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10년 동안이죠. 현재 완료가 좋아하는 염들이 전치사구는 몇 가지가 있다? 얼마니요? 쌤만 볼까요? 현재 완료라는 개념 자체가 과거에서 어떡합니까? 지금까지죠. 그래서 우리 기준법비에서 내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염두로 이렇게 딱 썼습니다. 그러면 염두 과거에서 지금까지는 현재 완료니까 뭐예요? 그러냐? 해브 플러스 PP죠. 현재 완료가 좋아하는 염두이 뭐예요? 부사쇼는 몇 가지 외웁니까? 세 개를 외워놓으시면 시험 문제에서 대박을 냅니다. 이게 바로 토익 준비형인데 다 기총법 시간에 했던 거예요. 선생님 제가요 자부심적으로 했던 거 그대로 볼게요. 과거에서 지금까지 토익시험을 염두미가 토익시험을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 동안에 공부한다 그러면 뭡니까 쌤이요? 기간에 뭐가 나와라? 숫자가 나와라. 염두 했던 기억이 나시고 그 다음에 언제 이래로 공부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쌤이요? since고 since 나오고 나면 염두미가 과거에 뭐가 나온 아이고 그죠 염두 다시 쓸게요. 여러분들 since가 나오게 되면 쌤이 과거에 뭐가 나온다고요? 시점이 나오죠. 과거의 시점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쓴다 그랬어요. 그거 말고 여러분요 과거 지금까지 쌤이 저 토익시험 12번 쳤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아직 450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했는 얘기 중에 가장 슬픈 예문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학생 진짜 많아요. 실제로 근데 그죠 시험을 쳐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인풋이 되면서 염담이가 아웃풋이 되죠. 세말 본지는 염담 뭔가 원인 분석이 분명히 필요하죠. 내가 시험을 한 세네 번 쳐봤는데도 공부를 하는데도 뭔가 점수가 안 움직일 때는 찍기식으로 계속 토익 문제만 풀거나 단편적인 암기만 가지고는 절대 성적이 일반 그래가지고 오르 성적이면 그게 성적이겠어요? 염담 그래서 반드시 기초법 실용법 하셔서 빵구멍을 메꿔놓으시면 훨씬 더 빨리 올라갑니다. 점수는. 근데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같은 수업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샘말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얼마 동안 그런 뭐요? 후. 과거 의미가 과거 본드 이래로 지금까지 쭉 그런 말이면요. 뭐면 이래로 해? since. 그 말고 근데 과거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할 때 뭘 합니까? 그러면 times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해보세요. many 시작. many times. 그래서 time s가 있으면 몇 번이죠? 그래서 타임즈도 뭐를 좋아합니까? 현재 완료를 좋아요. 과거 지금까지 토익 5번 쳤죠? 5번은 뭐예요? 5 타임이에요. 5 타임즈예요. 5 타임즈. 쌤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오빠 이해가 살콩 갈라 그러죠? 자 그러면 오빠 얘가 치사한 거 있잖아요. 시험장 갔을 때 어떻게 낼까요? 얘들 줘. for나 since나 타임즈가 나왔으면 여기 뭐가 정답입니까? 현재미가 현재 완료입니까? 현재 완료. 그렇게 시험 문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과거 지금까지 10년 동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미가 현재 완료미가 현재 완료. 그러니까 문제는 동사의 뜻을 부연 설명하는 부사와 동사와의 관계 그걸로 시제 문제를 푼다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보십시다. 선생님이 포인트를 딱 잡았죠. 그러고 나서는 오라니요. 한번 내달리시면 문제가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 그럼 보십시오. 오라니 과거의 지금까지 10년 동안 for가 나왔으니까 현재미가 현재 완료미가 현재 완료. 과거 지금까지 염두미가 불어를 공부하고 있네요. 그 다음 요 문제 딱 보고 나서 느낀 것은 오라니 느낀 점 있죠. have 플러스 과거미가 have 플러스 pp미가 have 플러스 pp. 그러니까 so가 정답이에요. sin이 정답이에요. sin. 예문 볼까요? 여러분들 이때 since는 뭐뭐? 이래로. 1995년 읽어보세요. 1995라고 읽으셔야 되죠. 해보세요. 19 시죠. 1995. 자꾸 해봐야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딱 보자마자 저거 못 읽을까봐 이런 생각 하실 수가 있지만 그러면 내 입으로 since 1995 이렇게 해봐야지 듣기 시험에 since 1995가 1995년 이래로인지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쌤 자꾸 읽으라는 겁니다. 아시죠? 그러면 가볼까요? 1995년 이래로 그를 과거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해보세요. I have not seen. 시작. I have not seen him since 1995. 아, 잘하신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여러분, 얘는요.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쌤이 모든 동사가 진행형을 가진다.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여러분요. 진행형을 가질 때 동작 변화 동사는 진행형을 가지지만 상태 동사는 진행형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지죠.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나는 강아지가 세 마리 있다 그럴 때 가지다 동사는 여러분들 상태 동사니까 진행형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즉 I am having이라는 영어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의지하셨습니다. 4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상태 동사는 진행형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선생님 제가요. have 플러스 뭐가 나왔습니까? 조동사 have가 있으니까는 have 다음에 현재 시제입니까? have been ing입니까? have been ing. 그죠? 조동사 have를 일단 줬으니까 그럼 뒤에 have been ing 있어서 뭐 쓰셔야 된다? 현재 완료 진행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형태. 그러면 꼬맹이가 하루 웬쟁일 과거진까지 울고 있다. 예문 중에서 되게 시끄럽죠. 생각만 해도. 그죠? 어미가 과거진까지 꼬맹이가 하루 웬쟁일 울고 있다. 해보세요. 어미가 the baby has been 시죠? the baby has been crying 하루 웬종일 for all day 아니가 그죠? 여러분들 이때 선생님 수업 시간에 뭐뭐 동안에 for를 써서 for all day는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뭐뭐 동안에 전치사 for와 all은 함께 쓸 수가 없다. 그런 얘기도 선생님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6번 Mr. Gary sometimes 이 문제에서요 sometimes가 뭐예요? 그러면요 때때로 쌤이 때때로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끔씩 합니다. 매일매일 합니다. 때때로 합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일반적인 뭐? 사실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무슨 시제? 현재 진행이가 현재미가 현재. 여러분들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게 play 아니면 is play인데 당연히 뭐가 정답입니까? 현재니까 sometimes라고 쓸 수 있는 것은 뭐? 현재인데 일단 조심할 것은 주어가 3식 단수 현재 시제죠. 그래서 play입니까? plays입니까? plays. 그래서 s를 일단 집어넣으셔야 되겠습니다. play가 정답이 될 뿐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s를 슬쿵 집어넣어주셔서 Gary는 때때로 plays tennis, 텐스를 칩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 텐스 치다 할 때 동사 뭐 쓴다고 세며 play. 그것도 우리는요 눈여겨보시고요. 우리는 얘는 뭐예요? 현재인지 현재 진행인지 봅니다. 우리는 요거는 일반적 사실이죠. 현재 시제. is running은 뭐예요? 말할 때 뛰댕기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말할 때 왜 와볼까요? 낯설어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겁니다. 가볼까요? at the time of 시죠. at the time of speaking. 아, 잘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look. 저것 좀 봐. 쥐가 일반적으로 염더미가 문을 통과해서 뛰고 있습니까? 아니면 룩 보라 그러니까는 말하는 순간에 쥐가 통과합니까? 말하는 순간에. 근데 그러니까 말하는 순간이니까는 runs입니까? is running입니까? is running. 아마 우리 반이 이게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한 개입니다. 다시 현재랑 현재 진행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엄청 다르다. 알겠죠? 말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현재미가 현재 진행입니까? 현재 진행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다음 여러분들 9번, 8번 볼까요? 이게 귀여운데? 우리반이 쓰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study는 동사 원형이고 studying은요. 얘는 ing가 있네요. 우리 앞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are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입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입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진행형 만드는 공식. 그러면 쌤한테 야 너는 내일 학교에서 뭐 공부할 작정이고 물어보세요. What are you studying? 시죠? What are you studying at school tomorrow? 이런 거 물어본 거 정말 싫죠? 왜 또 아빠도 이러잖아요.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노? 이런 것도 싫잖아요. 그죠? 아빠는 직장 뭐 하셨어요? 오늘 일? 이렇게, 그죠? 대물 보고 싶었어요, 쌤도요. 근데 한 번 또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속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말고, 그죠? 그런 것 좀 묻지 마세요. 왜냐면 대답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우리 반도 왜, 예를 들어서 오늘 학원에서 뭐 배우셨어요? 그러면, 근데 기초용법 B에 나오는 토익 문제 풀었는데 이 정도는 대답이 나와줘야 되죠. 근데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가만 생각해보면 좀 농땡이었거든요. 눈에 띄는 농땡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모범생은 절대 아니었거든요. 묻어가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가 늘 학교 갔다 오면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이렇게 많이 물어보셨거든요. 정말 싫었어요. 근데 쌤 말은 그렇게 물어보실 때마다 학교에서 배웠는 것을 한 번도 기억이 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사회 시간에 뭘 배웠다, 국어 시간에 뭘 배웠다 한 번도 기억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물으면 그냥 얼버무리면 되죠. 밥상 가지고 가요 아버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뭐 그냥 제가 이제 그런 것도 그죠 얼렁뚱땅거리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그 모르세요 되게 우리 방에서 뭔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습 목표랑 그다음에 제목을 늘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쌤이 그 늘 공부할 때 제목을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무엇을 공부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 차원에 나서는 공부 그래 했습니다, 쌤도. 근데요, 학교 다닐 때는 아빠가 왜 그렇게 물었는지 이해가 가요, 이제는 생각해보니까. 뭘 배웠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관심도 없었어요, 학교 생활 같은데. 원래 그죠? 우리 반 왜 나무 얘기 듣듯이 갑니까? 그죠? 다 해봤나 나머지 아닙니까? 그래서요, 그렇다고 뭐, 전체에 관심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관심이 없는 게 문제였는데, 어쨌든.
염자, 이 아빠는 더 하네. 내 모공 팔 거냐고. 뭐야. 그래서 염자, 근데 이상하죠? 얼마 이 8번 문제를 보시고 나서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What are you studying? 시작. What are you studying at school tomorrow? 현재 진행입니까? 사실은 미래입니까? 미래. 이게 그 유명한 현재 진행형이 미래 부사를 만나면 하기로 작정한 뭐? 미래. 그거 아닙니까? 올바. 맞죠? 염두에서 해석하실 때, 너는 내일 뭐 공부할 작정이고, 이렇게. 다시. 현재 진행이 미래 부사를 만나면 하기로 작정한 뭐? 미래. 그 다음 갑니다. 올바. 조동사 have로 시작하죠? have 다음에 동사 원형입니까? have 플러스 pp입니까? pp. finish입니까? finished입니까? finished. Have you finished your homework yet? 아직 너 벌써 숙제 다 끝냈나? 끝냈는 것이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yes, no, 어디 쓴다? 부정문과 의문문. 그죠? 여러분들 문제풀이에 꼭 필요한 것이죠. 그 다음, 10번 볼까요? 이 되게 재밌죠? Father is laughing at the movies에서, 올바요, is laughing에서, 올바 보세요. 비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가 비동사 플러스, ing입니까? 비동사 플러스, ing. laugh at는요, 비웃다 뜻입니다. 아빠가 그 영화를 보고요, 되게 이제 시실 웃으시는 것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올바니,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영화를 보면 시실 비웃습니까? 이 아버지 독특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 그 영화를 보시면서 말하는 순간에 웃으시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미가 현재 진행입니까? 현재 진행인데다가, 그러면 비동사를 줬으니까 동사 원형에 ing입니다. 토시험에 이거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비동사 떴다 그러면 정답은 ing 하면 뭐가 정답? pp가 정답이다. 그 다음에 11번, 이제는 사지선다 나왔습니다. He sometimes에서, 여러분, 이거 대박인데, 랜드 동사와 바로 동사의 차이점을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면, 랜드 동사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빌려 주는 것이고, 바로는 뭐요? 빌리는 것이고, 이렇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랜드 동사는 간접 목적어에 직접 목적어 빌려주다 해서 사용시 가능하고, 바로 동사는 그냥 무엇을 빌리다 뜻밖에 안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러면 둘 중에 한 개가 정답이에요. He sometimes, 금만은 때때로 말합니다. 돈에게 뭐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돈을 빌립니다. 뭐로부터? From his parents. 부모님으로부터. 대박인데. 이거 예문구죠. 그러면 부모님으로부터 돈을 빌려줍니까? 뭐뭐 붙으니까 뭐야? 빌려옵니까? 빌려와야 되죠. 그래서 빌리다가 정답이니까 랜드미가 바로미가 바로 주어가 3인칭 단수 현재니까 뭐였냐? S. 여러분 아시죠? He sometimes borrow money from his parents. 아시겠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독립할 수 없다. 쌤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죠? 아버지 내가 알아서 다 할게요. 아 요즘은 다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내가 알아서 하니까 2만 원만 주세요. 그죠? 여러분들 쌤이 그렇게 얘기한 거 진짜 우스꽝스러운 일인 거 아시죠? 그 민증을 가지면 여러분들 미가 그 돈을 한번 벌어본 게 정말 중요하다고 쌤 생각해요. 그죠? 경제적으로 여러분들 그 돈을 벌어보고 독립을 한 번은 해봐야 자기가 어떤 그 존재인지를 확실히 존재감을 알것 같아요. 뭐, 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제 12번 보도록 합니다. 뭐가 떴어요? 여러분이 try on이 시험 삼아 뭐합니까? 입어보다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비싼 신발을 신는데 쌤 말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always 보세요. always는 항상이라는 뭐예요? 빈도부사, 주기성을 띠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랑 찰떡궁합? 현재. 여러분들, 현재 시제니까, 여러분, try on이나 tries, while I was서 yes가 정답될 수 있죠. 여러분, C번 정답 찍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합니다, 쌤하고. trying은 동사입니까? 준동사입니까? 준동사. 얘가 진짜 동사가 되려면 앞에 비동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sing은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얘는 과거 완료라 그래서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으셨고요. 여러분들 쌤 미리 얘기하자면 과거 완료는 항상 과거의 기준치가 있고 그것보다도 앞설 때 쓰기 때문에 어딘가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과거 기준치가 있을 때만 정답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만 보니까 뭐예요? She always pretty the expensive shoes에서는 과거의 시제를 나타내는 기준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D는 죽었다 깨나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항상 그만은 비싼 염자 신발을 신어보니까 일반적인 사실 주기성이니까는 무슨 시제? 현재 3인칭 단수니까 주어 동사의 3인칭 중에서 while I look at yes, A가 정답입니까? B가 정답입니까? B, A번 찍으라고, 염자미가 성질 급하지니 A 찍으라고 A 해줍니다, 항상. 그러니까 주어 동사의 3인칭일 때는 현재 시제에 while I로 고쳐서 yes, 염자 까먹으면 안 돼요. 그냥 3번 보고 느낀 거 있습니다. 우리가 느낀 것은, 우리가 얘좀 귀여운데요? 우리가 알고 보니까, 우리가 read 동사의 3단계 내보세요. read, 시작. read, read, read. 잘 아셨죠? 여러분들 이럴 때 보니까, 알고 보니까요, have하고 has는 뭐예요? 조동사죠. so는 뭐예요? 부사죠. search는 뭐예요?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올때 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올반 기억나십시오. 그러면 올반 금마는 선생님 여기서 so하고 such가 정답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so read가 안된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so를 쓸것 같은 말입니까? 그럼 이제 rhythm이가 rhythm이가 read 삼칭단수 s 쓰시던 거나 해석도 기죠. 너무 읽어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답이 아니고 such가 안된 이유는 such 떴다 그러면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떠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정답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알고 보니까 뭘 합니까? 조동사 have 플러스 be인지 has 플러스 be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맞죠, 쌤말이요? 그러면 he니까 have입니까? has입니까? has.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he has, 시작. he has read라 그러면 진짜 혼나요. 왜냐면 have 플러스 반드시 pp니까, read는 pp가 뭐예요? read입니까? read입니까? read. 그럼 이 세상에 have read라는 영어는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무조건 뭐야? have read. 그래서 근데 기초 없는 티를 내시면 안 됩니다. 어디 가셔서도 아시죠? 그러면 근데 금마니까 have read입니까? has read입니까? has read. 과거에서 지금까지 읽었습니다. 20 books. 20권의 책을 뭐에 관계된 거? about flying helicopters. 그러니까 헬리콥터 날리는 것에 대한 책을 20권을 읽었다. 이해가셨죠? 그 다음 14번 She never 오랜 떴습니다. never 자체가 무슨 뜻이 있어요? 부정의 뜻이 있죠? 염두 그러니까 부정은 부정과 쓸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없다. 그러니까 뭐가 정답이 될수 없습니까? A, C는 정답이 될수 있고 있고 절대 없고 그랬습니까? 오랜 소고하고 염두 그래서 이마하면 이마 정답인데 쌤할말 있어요? She가 주어져 오랜 요 자리는 그러면 준동사 자리입니까? 진짜 동사라 해야 됩니까? 진짜 동사. 그러면 클라이밍은 동사입니까? 준동사입니까? 준동사죠. 그래서 근데 얘도 정답이 될수 없으니까 D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죠. 객관식 시험을 공부하는 올바른 자세. 정답을 찍고 좋아하는 것은 아주 1차적인 문제고요. 나머지가 왜 오답인지를 자꾸 설명해야지 실력이 진짜 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내 영어의 빵꾸를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네버리 부정이니까는 A와 C는 부정과 부정은 겹쳤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 네벌 다음에 여러분들 이 자리가 동사가 없으니까 진짜 동사라 해야 되니까 준동사는 정답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는 게 뭡니까? climb 삼신단수 s도 잘 쓰고 있죠. 그녀는 she never climbs mountains 등산은 죽어도 안 해요. 이 말이죠. 겨울 동안 해보세요. during 시작. during the winter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during이 뭐뭐 동안 전치사죠. 쉽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우리 한몇 페이지 넘어갑니까? 121페이지죠. 됩니까? 맞습니까? 맞죠? 두 문제 나오는 거 맞습니까? 맞네. 자, 그럼 갑니다. 얼마니 121페이지 보시면 시제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오면 항상 뭐가 나오게? 시제 일치라는 파트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럼 잘 보세요. 나는 뭡니까? 아팠기 때문에 해보세요. Because I was sick. Because I was sick. 요거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 엄마가 과거니까 뭘 합니까? 의사한테 가는 것도 무슨 시제라 해야 된다? 과거. 과거 때려야 되죠. 그래서 정답이 될수 없는 것은 그거는 현재 시라서 정답 아니고 올바른 이것도 현재니까 아니고 올바른 근데 was 쓴 친구는 과거긴 하지만 나는 의사이다 있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다 즉 병원 가다 할때 수거가 뭐예요? go to the doctor. 그랬습니까? 고동사의 과거형 뭐가 정답이니까 went. 쉽게 넘어갑니다. 시제 일치가 주제다. 그 다음에 올바른 탁 보십시오. 2번 별 좋네요. 여러분들 딱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가 단어 공부 좀 해볼까요? 답시다. explore 탐험하다 뜻입니다. 그럼 근데 발음되기 비슷하죠? 여러분들이가 been explored 나왔고 그다음 발음이 explode 그죠?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헷갈리라 그런 거예요. explore는 탐험하다고 explode는 밖으로 폭발하다 뜻이에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쌤 지금 하고 싶은 말이 many people were killed. 많은 사람이 살해되었습니다. 뭐 되었을 때? 그러면요, 배가 탐험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니면 배가 폭발했겠습니까? 폭발해야 되는데, 새말 본드가 잘 봐요. 그러면이, 빈이 빈 플러스 비피인데, 새말의 본드 이겁니다. 만약에 얘가 정답이 되려면, 갑니까? have been이 와야 되죠? 여러분들, 조동사 have가 없으니까는 빈만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죠. have 플러스 비피. have 플러스 비피라 해야 되니까, have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the ship been 이런 건 영어 자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태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B와 D는 정답이 될 확률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뭐하면 뭡니까? AMA C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사망되어졌는 시제가 뭐예요? 월인가 무슨 시제? 과거.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돼요? 과거인데 문제는 A도 과거고 C도 과거죠. 이번에 문법 문제입니까? 어휘 문제입니까? 어휘. 그러니까 근데요 배가 탐험을 했는 게 아니고 배가 뭡니까? 폭발했을 때 사람들은 살해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으므로 A입니까? C입니까? C. 여러분들 발음을 갖다 보세요. In the harbor.
항구에서 염대 말이 그죠? 그래서 배가 폭발해서 사람들 많이 죽었다라고 쌤이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갑니다. 염대 그다음 염대 보시면 126페이지 한번 볼까요? 시제 문제인데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풉니다. 주절에 시험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부사, 부사구, 부사절한테 가서 힌트를 얻으시고 부사절에서 블랭크가 있으면 주절한테 가서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즉 시제 일체의 리듬감만 잡으시면 되겠어요. 선생님이 빨리 풀어볼 테니까 보십시오. 안 울었기 때문에 따라보세요. 속도를 내볼까요? 시즌 고 쇼핑. 금마는 뭐예요? 여러분들 주절의 시제가 무슨 시제? 과거. 그러니까 종속절 시제도 뭐라 됩니까? 과거. 그래서 is, was요. was. 금마가 아파서 쇼핑 가지 않았다. 시제 일치. 맞죠?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의 시제도 과거 집안에서 놀아야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미스터 리, 나 할 말이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two months ago에서 ago는 반드시 무슨 시제랑만 쓴다? 과거.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have sold me가 sold me가 sold, 그죠? 미스터 리가 그의 집을 팔았다, 두 달 전에. 여러분, 쉽게 가실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 보자마자 느낀 것은, 여러분요, I take a shower는 shower 다입니까? When the phone rang. 여러분, 3번 이쁘네. 여러분, when 조동사,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샤워를 했다 해서 여러분이 전화벨이 울린 것은 무슨 시제? 과거. 샤워를 했던 것도 과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얼핏 보기에는 took이나 was taking 둘 다 가능한 것 같죠. 근데 이건 뭘 물어보는 문제입니까? 니네 과거가 이쁘니 과거 진행이 이쁘니 그거 물어보는 거죠. 쌤하고 연습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나는 한창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영어가 더 예쁜 영어입니까? 과거 진행이 훨씬 더 말의 B를 살린 거죠. 우리랑은 그러면 둘 다 과거 묶여요. 전화벨이 울렸다. 내가 샤워했다. 여러분들 그보다도 우리 한국말 할 때 뭐예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한창 샤워를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맞죠? 내가 외출했을 때 한창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렇게 쓴 게 훨씬 더 이쁘죠? 그래서 이런 맥락이 나온 겁니다. 우리랑 이갑니까? 그래서 과거가 이뻐요. 과거 진행이 이뻐요. 과거 진행.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 그럴게요? 우리 반은 과거와 과거 진행형의 리듬감을 타면 영어가 벌떡벌떡 일날 것이다.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우리 반 used to 다음에 항상 뭐 씁니까? 동사의 뭐 쓰자? 원형을 써서 한때 뭐 한 적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반 나는요 여기 플레이니까 뭘 합니까? 그러면요 공원에서 한때 논 적이 있다. 여러분들 맞죠? 뭐 있을 때 내가 여러분들 미가 어렸을 때 뜻에서 used to 다음에는 동사의 뭐세 됩니까? 세미요? 원형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동사의 원형이 났다는 얘기는 여기 앞에 정답이 뭘 합니까? used예요. 우리 얘는 뭐예요? be used to는 우리 또 다른 수구입니다. 완전 다른 수구로서 뭐예요? 어디 어디에? 익숙하다 뜻인데 문제는 요때 요 to는 뭐예요? to 부정사가 아니고 전치사거든. 그래서 뒤에 명사님은 뭐가 넘이가 동 명사 ing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럼 야 지마스 내가 이거 지금 뭔지 어떻게 알아? 근데 얘가 playing입니까? play입니까? play. 동사 원형이란 얘기는 be used to입니까? used to입니까? used to. 그래서 used to가 나오고 해석은 뭘로 할 거예요? 노는데 익숙해졌답니까? 아니면 놀곤 했었답니까? 놀곤 했다. 염미가 한때 놀곤 했었다. 해석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한때 논 적이 있다는 얘기가 꼬맹이였을 때 공원에서. 이해갑니까? 나 5번 보세요. 계속 풀 때 뭐를 가지고 풀 수 있다고? 시제일체의 리듬감이죠. 그럼 보세요. 근데 뭐 하기 전에 before I got there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그는 뭐 했습니까? 일을 끝마쳤다. 요거 무슨 시제? 과거. 그러니까 저기도 무슨 시제 돼 있습니까? 그럼요. 과거 시제일체 잘 쓰고 있고요. 6번 보십시다. While I was talking on the phone 내가 전화상으로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 그녀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한창 잡지를 읽고 있었는데 오반 느낀 거 있죠? 부사절에 무슨 시제가 떴습니까? 과거 진행. 그러니까 여기도 무슨 집안에서 놀아야 돼요? 과거. 여러분들 근데 리즈는 무슨 시제? 현재. 그러니까 현재가 정답이에요. 과거 진행이요. 과거 진행. 쌤 지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제 일치 개념인데 생각보다 우리 학생분들은 이걸 잘 못해요. 아시죠? 여러분들께서 잘 보십시오. 7번. 여러분들 이거는요. borrowed는 뭐예요? 과거고 had borrowed는 무슨 완료? 과거 완료입니다. 쌤이 아까 슬쩍 지나가면서 과거 완료가 정답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과거의 기준치가 있고 그거보다 앞설 때 쓰는 것이다. 실용법 C에서 배우는데 얘는 보나마나 뭐가 정답인지 잘 모르겠죠. 뒤로 확 가보니까는 뭐가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Three days 시작. Three days ago. ago는 보나마나 묻지도 따지지 말고 뭐랑 쓸 수밖에 없다? 과거. 그러니까 정답 뭐예요? borrowed. 이겁니까? He borrowed money from me. 금마가 나로부터 돈을 꾸었습니다. 3일 전에.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8번에 별 때려놓으시고.
When I arrived at my aunt's home.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보기 전에 A번 보니까 무슨 진행입니까? 왜냐? Was sweeping. 비동사 플러스 ing에서 무슨 진행? 과거 진행. 너무 잘 하셨죠? Sweep은 뭐예요? 왜냐? 동사의 현재. Head sweeping 하는 거는 없습니다. 왜? Head ing입니까? Head 플러스 PP입니까? PP. 그래서 우리가 말도 안 되고 sweeps는 현재 시제 S가 쓰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 봤을 때 When I arrived at my aunt's home, 내가 우리 이모야 집에 아니면 고모 집에 숙모 집에 도착했을 때 무슨 시제예요? 과거. 근데 종속절이 과거니까 주절도 어디서 놀아줘야 됩니까? 당연히 과거 집안에서 놀아야 되죠. 과거의 흔적이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습니까? A. 그래서 정답 뭐예요? A인데 여러분 sweep 동사가 뭐예요? 그러면 sweep 그러면 염담이가 빗자루질 하다 뜻입니다. 아시죠? 쓸다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그러면서요 내가 고모야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부엌 바닥을 쓸고 계셨다. 참 그죠? 예문 별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아시겠죠? 염담이가 was sweeping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시제 일치는 이런 것을 얘기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염담 9번 보니까 일반 딱 보자마자 이건 찍어낼 수 있습니다. Yesterday는 무슨 시제야?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랑 쓸 수 있는 것은 무슨 시제입니까요? 과거죠. 여러분들 과거로 보이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요? 딱 보니까 was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찍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시제 일치는 어떻게 풀어내는지 우리는 좀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들 10번 보도록 합니다. My teacher, 여러분들 보는데 좀 감이 왔는데 쌤은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주어 동사의 삼일치라고 쌤 썼습니다. 우리 수업시간 바로 딸뚤겠어요. 주어가 나면 동사의 삼일치에서 첫 번째 물어본다. 태, 두 번째요. 시제, 세 번째는요. 수와 인칭이죠. 그럼 보니까 was building은 뭐예요? 왜냐? 능동 진행형이죠. 과거 진행형. 요거는 뭐예요? 왜냐? 과거 수동태죠. 요거는 뭐예요? 왜냐? 현재 완료 수동태죠. 요거는 뭐예요? 왜냐? 현재 수동태죠. 그럼 그러면 할 말이 있는데 A는 진행형이고 B, C, D는 진행형입니까? 수동태입니까? 수동태. 일단 뭐부터 봐야 됩니까? 시제부터 봐야 됩니까? 아니면 태부터 봅니까? 태를 안 볼까? 그러면 더 스쿨이 주어져. 그러면 학교는요, 자기가 집을 짓고 댕깁니까? 지어짐을 당해야 됩니까? 지어짐을 당해야 되죠. 그래서 보나마나 정답은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수동. 그래서 A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정답은 B, C, D 중에 한 개 아닙니까? 그러면 이해가셨죠? 근데 시제 보니까 1949년에 역사적 사실이니까 무슨 시제? 과거. 그래서니까 과거 시제를 찍으셔야 되고 또 주절 시제가 뭐냐면요. told니까 무슨 시제? 과거. 그러니까 뭐가 정답입니까? 과거.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정답은 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B번. 아 이제 수위가 좀 높아졌죠. 여러분들 쌤 시험 문제 푸는 요령을 잘 보십시오. 아시겠죠? 그럼 보세요. 우리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했죠. 뭐를요? 학교가 지어졌다고 1946년에 주어 동사, 즉 동사 문제가 나면 동사의 매들체 조심하자 삼일치 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11번 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제는 몇 번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들 리듬감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was working은 무슨 진행? 과거 진행. worked는 뭐예요? 그럼요? 과거. 그 다음에 have been working 뭐예요? 현재 완료 진행. working은 동사미가 준동사미가 준동사. 여러분들 이 문제 중에서 린이 주어고 여러분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입니까? 동사 문제죠. 몇 번 하면 제일 혼납니까? D번은 바보발이 왜요? 우리는 동사가 필요하지 준동사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 시제 문제는 누구한테 달려가 본다? 부사. 부사구 부사절. 여러분들 부사절 읽어보세요. When I saw 시작. When I saw her in a park. saw가 있으니까 무슨 시제? 과거. 여러분들 그러니까 얘가 과거니까는 주절도 어디서 놀아줘야 됩니까? 과거 집안에서 노는 것이 시제일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거 흔적이 있는 것은 뭡니까? was working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요. worked. 둘 중에 한 게 정답이죠. 그럼 집안 쓴다고 어떻게 하니? 해석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서요. 내가 공원에서 그녀를 봤을 때 린은 항상 어미가 한창 뭐하고 있습니까? 강아지 산책시키고 있다 그럴 때 walk dog, walk one's dog 쓰거든요. walk my dog. 그러면 내가 그녀를 받는 거는 과거고 한창 강아지 산책시킨 것은 과거가 좋아요. 과거 진행이 좋아요. 과거 진행. 그래서 walked입니까? was working입니까? was working. 11번 어렵죠. 그죠? 그다음 12번만 하면 여러분들 어미가 마지막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I 쓰고 나서 여러분들 so I didn't talk to him 말하지 않았다. 여러분 보니까 무슨 시제입니까? 뒤에 시제가 과거. 그러니까 앞에 무슨 시제 됩니까? 과거. 시제 일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과거 비리 나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was. 묻지도 따지지 말고 was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죠. 읽어보세요. I was there. 시작.
I was very angry yesterday, so I didn't talk to him. Yesterday도 많은 염두에 힌트를 주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열나 열받아서 금마한테 말도 안 했어, 이렇게.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근데 고까지 쌤이 시집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쌤 한번 볼까요? 두 시간 동안 쌤이 꼼꼼하게요. 염두미가 이 토익 문제 어떻게 적용하는가 리듬감을 탑니다.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어때요? 기초용법 보시면서 많이 제쳐두고 안 푸는 문제들이 되게 많죠? 선생님 늘 그 강조하는 것은 되게 다릅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가 문제 풀어보는 모습과 해야지라고 밀어보는 모습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나머지도 꼭 풀어보도록 하시고, 쌤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카페에 들어가시면 정답도 있고 해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보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카페 묻고 답하기에다가 여러분들 뭐 올려놓으시거나 아니면 분문점도 그렇고 본원도 그렇고 쌤이 생각보다 많이 도움이 댕깁니다. 우리가 하원에 결석 안 하고 오시면 그때마다 언제든지 물으셔도 상관없겠어요. 마음을 열고 토익 문제하고 연습 문제를 열심히 풀도록 합니다. 아시겠죠? 수고하셨습니다. Have a good day. 예, 수고하셨습니다.